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단식투쟁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최근 뉴스를 보니 제메이미 고짓을 검찰 소환을 앞두고 감옥 갈 것 같아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고 하길래 군침이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유명 공중요리사의 비법책을 하나 선물해줬거든. 그래서 오늘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단식투쟁의 역사와 정치인들의 건강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군침삭도 는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한다. 먼저 단식투쟁의 유래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면, 죽은 이를 기리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식음을 전폐하는 단식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치투쟁과 같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단식은 바로 비폭력운동의 상징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 창조되었다 할 수 있는데, 종교전쟁으로 갈라진 인도의 통화불의에 독립이 된 당일에도 단식을 행하고 있던 간디는 살아생전 총 17번 누적시간 130여일의 단식을 하였는데, 그가 했던 평균 단식일은 8일, 하이커리어는 21일이라 명성에 비해 스탯이 부족하지만 몸매를 보면 신뢰도는 100%라 단식계의 고트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간디가 유명한 성도착 환자라던데 약간 이런 관상에 메리아스만 입으면 다 킁킁대는 건 이러한 간디의 단식은 전 세계 투쟁러들의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나 밥에 민감한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때는 79년 탕탕절 이후 서울에 봄이 찾아왔으나 찾아온 건 전두환이라 김대중은 사형이자 민주화 인사들은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네임드는 단연 가택연금의 신 김영삼이었어. 영삼이는 3년간의 가택연금을 풀기 위해 총합해서 시위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걸그룹도 도전해보았으나 모두 헛수고였는데, 그때 비서관이 넣어준 책에 있는 간디의 자서전을 우연히 보고 이거다 생각한 영삼이는 기자들을 불러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하고 단식을 시작하였는데, 시발 진짜 개신기한 거야. 조선팔도 역사상 굶어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스스로 굶어 죽겠다는 사람은 세종대왕이 고기 안 줘서 단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엄청난 화제가 되긴 개뿔. 영삼이 배만 고프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어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도 맨손으로 하늘을 다아가릴 수 없듯이 아름아름 소문이 퍼지자 주한이는 저러다 진짜 뒤지면 좆된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을 급파시켰으나 벌써 단식은 8일째 저승사자 직관직전이었어.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가택연금도 풀어줄 테니까 저기 하와이 좀 가있으면 안 되겠나? 라고 해외망명을 제안하였지만, 영삼이는 그래 그럼 내를 시체로 만들어서 붙이면 된다라고 이친도발을 하자 전두환도 더는 참지 않고 영삼이를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시켜 사람으로서 해산한 데는 끔찍한 짓을 행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병실에서 짜장면 시켜먹기였어. 안기부 직원들은 짜장짬뽕은 기본이고 특순대국에 깍두기까지 야무지게 말아먹었지만, 와 땡삼이 독하다, 독해, 이걸 참고 총이 13일간의 단식을 하여 본인의 가택연금 해제는 물론 정치활동 재개와 김대중과의 동맹 직선재개헌까지 실현시키는 스노우볼을 달성하여 명성과 실리를 모두 챙긴 단식 후수사대에 올랐는데, 하지만 여기서 반전, 영삼이가 단식 중 원래 빵을 먹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역사의 진실을 우선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때 단식한다고 했는데 보름달 빵을 먹다가 문익환 목사님한테 걸렸다. 사실입니까? 아, 그 사실입니다. 사건은 말한 대로 크림자문 성군의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 단식 중에 존맛탱인 보름달 빵을 먹고 있는 영삼이를 봤다는 내용인데, 다른 걸 먹었으면 몰라도 보름달 빵 먹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상상만 해도 개웃겨 거의 정설처럼 퍼져 영삼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그럼 문익환 목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긴해야 대중이가 가짜뉴스 시켰기 때문이지. 하여간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후에도 단식투쟁으로 생긴 정치사를 알아보자면, 김대중의 13일 단식으로 아직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에는 김영삼의 단식명언 굶으면 죽는 건 확실하다를 탄생시킨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은 도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을 관철시키는 등 극한 사안에 대한 최후의 투쟁으로 괜찮은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그러자 이제 뭔 일만 생기면 개나 소나 단식을 하여 국회 아픈 밥 안 처먹겠다고 떼쓰는 금쪽이 세상이 되었어.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로 임종석이 단식하였고, 2005년 강달프 강기갑의 WTO 쌀협상 단식, 2007년에는 김근태와 천정배 문성현 등이 한미 FTA 반대로 단식하였지만 너무 족밥들이라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만 상하였는데, 특히 빨갱이 하다가 해체된
개정의 통진당은 조국인 북한식 단체단식을 혁명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저원보다 병원에 줄줄이 실려나가며 애꿎은 대갈통만 막박이가 되어버림은 물론 특히 꽃미모를 자랑하던 김재현 의원은 삭발과 단식 한 방으로 스미골이 되고 시위 도중 항혈까지 하게 되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었어. 이처럼 단식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째부터 현기증이 시작되다가 5일째면 기력이 빠져서 말도 없어지고 일주일째부터는 몸져 누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간디같이 어깨표준 단식일은 8일 가라앉히고 제대로 했다면 상태는 대략 이 정도라 보면 돼. 생선수가 봐봐. 수입 맞고 이제 그만해. 진짜 죽어서 나올게. 나 저거 해줘. 신부로 하지만 희한하게 육체의연계를 뛰어넘는 정치인도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수상한 아이템을 지니고 있다는 거였어. 17일을 단식한 최병렬 의원은 안 그래도 쌀뜨물 단식 논란이 있었는데 더한 게 옆에 아침 햇살 병이 있었고 29일을 단식해도 멀쩡한 감기갑은 화장실만 갔다 오면 카스테라 냄새가 진동하였다며 지금도 재명이 똥구멍에 현혹고 있는 정청래는 24일을 단식하다 맛있게 식구땡을 조져 논란이 되었는데 본인은 밥 안 먹고 빈속에 핀 거라 굉장히 억울해했지만 전문가인 예림이언니가 봤을 때 저 각은 100% 백반 먹었을 때 나오는 각이라나 뭐라나. 근데 정청래 이 새끼야 재명이가 할 말이 있대. 카메라 가리언 카메라 가리기. 마지막은 또 이 모든 단식을 해들 장난 만든 단식계의 종합내술 네월호 단식투쟁인데 이혼 후 10년 동안이나 자식을 안 돌본 것으로 알려진 유민 아빠 김영우 씨의 무기한 단식으로 시작된 네월호 단식은 어른들이 미안해 이 지랄 떨며 전국의 깨시민들을 불러모아 국민참여단식으로 발전하였는데 수많은 참가자 중 최고화제가 됐던 건 건강단식과 디톡스의 1인자 문크에거가 아닌 지옥의 가슴 속토큰에서 버튜버로 환생한 개그맨 김장훈 씨였어. 장훈이는 유민 아빠가 옆에서 단식 며칠 할 거냐 물어보길래 호기롭게 유민 아빠 끝낼 때까지 해야죠 했는데 그때 장훈이 계산은 유민 아빠가 단식을 벌써 20여일 진행했을 때라 그럼 난 한 일주일만 하면 끝나겠지 하고 말한 거였지만 시발 유민 아빠가 단식을 44일을 하는 거야. 그것도 죽겠는데 공연도 잡혀있어 장훈이는 큰 결심을 하는데 빈속에 치킨을 때려버리며 바로 폭풍살사나요. 통사스니 먹은 건 퉁치고 단식을 이어나간 최초의 단식러가 되었어. 아니 씨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 응원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단식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죽음을 불사하는 게 단식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놈 하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또 하지만 재명이 같이 단식하는 놈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명이 단식에 명분이 없음을 지적하던데 이 새끼 속으로 포기하고 취조실에서 설렁탕 맛있게 먹고 싶어서 단식한 게 아닐까 생각한 군침이는 진짜 군침의 싹도니까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